성과 연기, 성과 연기. 산성 溶액하고 염기성 溶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볼 거야.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랑 대리석, 묽은 염산에다 물을 넣어 달걀 껍데기, 그다음에 대리석 조각 넣어볼 거야. 또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묽은 염산이고요. 이번에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에요. 뭐 삶은 달걀 흰자 그리고 두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저번에 묽은 염산 몇 페이지지? 묽은 염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저번에 용액을 몇 가지 배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배우고 성질을 산성하고 염기성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성 용액은 뭐라고? 붉은색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묽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종이는 붉은색, 염기성은 푸른색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인데 여기에 나왔죠. 산성의 대표 주자는 뭐예요?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염산. 지금 묽은 염산 나왔잖아요. 그죠? 묽은 염산은 산성이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뭐예요? 염기성이에요. 유리 세정제가 있고, 빨래비누가 있고, 석회수가 있어요. 알았죠? 빨래비누 물하고 석회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산성 용액의 성질. 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나 대리석을 넣으면 뭐가 발생해?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아요. 알았죠? 염기성 용액은 거기에다가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요. 알았죠? 녹아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각을 씌워놓은 까닭은 산성비나 동물의 배설물과 같은 그 비둘기 똥 같은 게 뭐예요? 산성 물질이래요. 산성 물질이래요. 대리석탑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데요. 한번 찾아볼까? 뭐 서울 원각사지 4D라고 했는데도 국보 2호예요. 그죠? 대단해요. 서열도 높아요. 그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오, 짱 멋있어요. 12m예요. 국보 2호예요. 탑골공원에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유리가 안 씌워져 있는 것 근데 유리 씌워져 있는 사진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 씌우는 게더 멋있어요. 근데 훼손되는데 여기 있네요. 기념관에서 안 찍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해서 저거 없는 걸로. 이미지 들어가서 그렇죠. 참 똑똑하네요. 어딨니? 요거? 그렇게 보여. 동아일보에서 했어. 이름 써놨어. 이름 안쓴 걸로.
그지? 이거 좋다. 그지? 상관없어요. 좋다. 그죠? 유리로. 왜? 동물의 배설물과 산성비 때문에. 왜? 산성의 대리석은 녹아요. 산성 용액이 달걀 껍데기나 대리석을 녹여요. 기포도 발생해요. 알았죠? 그래서 봤어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그러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묽은 염산 20ml, 붉은색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자, 삼각 플라스크에 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5ml씩 6회 넣을 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저번에 양배추 지시약 어떻게 배웠나요? 색깔이 산성이나 염기성에서 확확확 바뀌는 거죠? 지시약. 그죠? 묽은 양배추 지시약에 만들면, 그죠? 산성에서는, 그죠? 산성에서는 붉은색이었고요. 묽은 연산하고, 그지? 사이다도, 그죠? 그랬는데, 염기성이 아주 강하면 노란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푸른색도 나와요. 알았죠? 붉은색 계열이고요. 그지? 누가? 양배추 지시약이. 그지? 파란색이나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더 염기성이 강한 거야. 알았지? 그러면 맨 처음에 양배추 지시약 넣어 10방울 넣어놨어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맨 처음에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점점 많이 넣을수록 맨 처음에는 빨갛다가, 그죠? 어떻게 붉은색에서 좀더 약한 산성이 분홍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변한대요. 가운데가 보라색인가? 그지? 산성 용액에 염기성을 넣으면 어떻게 돼? 산성이 점점 약해지겠죠. 염기성 용액에 산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염기성은 노란색이잖아, 강한 게. 그지? 점점 파란색으로 돼서 보라색. 보라색이 이 중간을 보라색이라고 우리 하나 보는데. 알겠죠? 분홍하고 파란색 사이 아닌가요? 아이씨, 지금 그거 따질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대충 우리 공부하는 식 보니까 이 가운데가 보라색이어야 되네. 맞죠? 요러다가 요거 되고, 요러다가 요거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뭐예요?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되는 거요. 알았지? 자, 염기성 용액에 산성 넣으면 염기성이 약해지겠죠. 그죠?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왜 약해지냐? 섞은 용액에 산성을 띠는 물질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춰. 서로 짝을 맞추면서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거 쓸줄 알아야 되겠네. 알았죠? 염산이 누출된 사고 현장에 소석해를 뿌리는 까닭. 염기성 물질인, 염산은 산성이니까 소석해는 뭐래요? 염기성 물질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산성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덜 위험하겠지? 산성은 되게 위험해요. 강산을 여기다 뿌리면 살이 녹죠. 녹는다고 써 있잖아요. 달걀 흰자도, 그지? 아, 저기, 달걀 껍데기도 녹는데, 그지? 대리석도 녹는데. 들어가려면 죽을려나? 이것도 다 녹는데, 이게 둘다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대 거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거. 제산제를
물에 섞은 다음 유리막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묻혀서 볼 거야. 재산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해서 위산을 중화해서 그 작용을 우리 소화 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위에 우리 위 있잖아. 소화시키잖아, 위에서. 그지? 그러면은 산성이잖아. 너무 강력하니까 위산제를 복용해. 먹어. 그러면 중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산성이 좀 약해지겠어, 안 약해지겠어? 그게 재산제예요. 재산제의 역할은 뭐겠어? 염기성이겠지? 맞아? 염기성은 뭐라고? 푸른색으로 바뀌죠? 푸른색으로 종이가. 맞아? 제산제를 섞은 물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하면은 붉은색 되겠지? 왜? 염기성이니까. 맞아요? 쉬웠어요.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제산제의 성질. 자, 이게 푸르게 변하,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거로 모아서 뭐예요? 제산제는 염기성 물질이에요.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까닭은 염기성인 제산제가 위액의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요.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요. 알았죠? 우리 생활에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예. 김치가 씌워지면 김장뚝에 조개껍데기를 넣거나 김치 위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뿌려요. 조개껍데기가 뭐라고? 염기성이래요, 염기성. 신김치는 산성이래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조개껍데기는 둘다 뭐라고? 염기성이에요. 알았지? 이걸 조금 넣는 거야. 농산물의 수확이 끝난 논이나 밭에 석회를 뿌려요, 석회. 하얀 가루. 알았죠? 왜? 산성을 약하게 만든대요. 산성비 맞고 그래서 산화됐겠지, 그지? 맞아? 산성을 뿜단 말이야. 생선을 손질한 도마에 식초로 닦아요. 식초는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생선 비린내는 뭐라고요? 염기성이래요. 알았지? 변기 청소에 산성 세제를 사용해요. 변기에 있는 때는 뭐라고? 염기성이니까 산성 세제를 사용하는 거래요. 알겠니? 비눗물은 뭐라 그랬어? 염기성이야. 잘 구분해야 돼. 천연지시약 만들기. 지시약으로 사용할 재료를 찾아 지시약 용액을 만들 거예요. 페트리 접시에 식은 지시약 용액을 담고 거름 종이를 담글 거예요. 헤어드라이어로 거름 종이를 말려요. 그러면 여기 거름 종이에는 뭐가 묻었어? 지시약이 묻어 있는 거지?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처럼 지시 종이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잘 만들어야 되겠지? 용액을. 그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죠. 산성하고 염기성만 잘 외우면 돼요. 산성 용액에다가 달걀 껍데기 대리석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는다. 녹는다만 쓰면 좀 약해지죠? 뭐라고? 기포. 요것도 써주면 되겠네요. 기포가 발생하면서 손 받치고 써. 대충 쓰지 마. 맨날 얘기해 주는데 고치지도 않냐, 너도. 손 이렇게 원장님처럼 이렇게 받치고 써야지. 편안하게 쓰고 좀 눌러가면서 써야죠. 염기성 용액에 대해 이거랑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는데 어떻게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해진다.
산성용액에다가 이걸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배웠어요? 산성이 약해진다라고 배웠어요. 알았죠? 약해진다. 제산제는 산성과 염기성 중 어떤 성질이에요? 답을 둘 중에 하나 쓰라는 거예요. 염기성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를 이용한 것. 저 위에서 했던 거, 산성화된 뭐라고? 논이나 밭에 뭐를 뿌려요? 뭐를 뿌려요? 석회를 뿌린다. 그 다음에 천연지시약 시험지를 만들 때 재료. 여기 있었어요. 장미꽃, 비트, 검은콩, 맞죠? 다 씁니다. 장미꽃, 비트, 검은콩. 비트, 그거 뿌리 보라색처럼 생긴 거 그거 아닌가? 찾아보도록 하죠.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게 생각나지? 떼가 쏙 비트. 이게 비트예요. 자르면 이렇게 우와, 빵 모양이야. 어떤 이거 좋은가 이거? 거의 아, 별로. 호박무 같아. 이게 난가요? 그게 그거 같은데요. 다른 거더 이상하게 좀 만들어 더 볼까요? 많이 나온 거 없나? 이걸로 할까요? 아니요. 너무 색깔이 뿌얘가지고 보여요. 아니에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리얼해요. 고구마예요. 이 안에 빨개, 알았지? 다른 것도 찍어요. 싫어요. 장미꽃, 비트, 검은콩이 뭐라고? 지시약, 천연지시약 재료예요. 양배추도 되죠? 그죠? 산성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변화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산성용액이었어요. 우리 산성용액에다 뭐 넣었었죠? 대리석. 대리석하고 달걀 껍데기 넣었었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두부는 어디다 넣었었죠? 염기성에다가 넣었었어요. 염기성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 넣었을 때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염기성 용액, 삶은 달걀, 흰자, 흐물흐물. 그죠? 이게 맞죠. 어떤 용액에 두부를 넣고 진하자. 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가 있어요? 염기성 용액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에요. 여기다가 양배추지시약, 염기성은 양배추지시약 하면 어떻게 돼요? 푸른색이나, 무슨 색? 노란색. 아씨.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앞에 있잖아, 다. 산성 용액에다가 이란 거,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돼?
연기에다가 흐물흐물해지는 거 뭐야? 두 삶은 달걀 흰자. 우리 흰자 잘 써야 돼요.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국보 2호죠?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각을 씌워놓은 까닭은 뭐예요? 동물의 배설물이죠. 산성비 똥, 그죠? 배설물. 과 같은 뭐예요? 이게 산성물질, 그죠? 물질. 이 꿀렁꿀렁하죠? 잘 돼야 되죠? 눌러야 돼. 산성물질의 탑이 훼손되는 것을, 그죠? 이고 것을 막기 띄고 위해서. 잘 써라.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자.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산성 용액에 염기성 넣으면서, 틀린 것은. 산성 용액에 염기성 넣으면 산성이 점점 강해질 리가 다음 실험에 대한 건데 틀린 것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이따만큼 넣고 붉은 양배추지 씨약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산성 용액을 넣어요. 염기에다가 산성을 넣는 거야, 조금씩. 그죠? 그러면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겠죠? 점점 뭐예요? 색깔이 가운데 있던 게 보라색이지? 그죠? 노란색에서, 그죠? 파란색을 지나 보라색으로 변하겠죠. 여섯 번 넣었을 때 우리 보라색으로 됐는데, 더 넣어 일곱 번째 넣으면은 어떻게 돼? 응? 일단 3번 이상해요. 두 용액을 바꿔 실험하면 산성 용액에 염기성을 넣었을 때 변화를 알수 있다. 3번. 그치? 3번 맞죠? 이상하네, 저거. 문제가 좀 이상해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은 뭐고 푸른색은 뭐야? 아씨, 헷갈려 나도. 그지? 푸르스름한색, 파르스름한색. 자, 알맞은 것은 산성과 염기성 정도에 따라 붉은 양배추지 씨앗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죠. 답은 4번이 좋겠네요. 그죠?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예가 속이 쓰릴 때 사이다 산을 먹으면 안 되겠죠? 맞죠? 산성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까닭. 농산물일 수확이 끝난 논밭에 석회를 뿌리는 까닭은 이거 맞네요. 그죠? 염기성이죠, 석회가. 그래서 토양의 산성을 약하게 해주죠. 재산재를
제산제에다 리트머스 한 거예요. 제산제에다 페놀프탈레인 한 거예요. 제산제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색깔이 푸른색 돼요?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은 빨개져요? 뭐라 아니에요, 씨. 자, 종이가 어떻게 붉게 변하지 않아요? 파래지죠. 붉은색 변해요. 푸른색 색깔 종이는 변화가 당연히 없어요. 푸르니까. 페놀프탈레인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해요. 푸른색으로 변해요. 5번이에요. 쉽지? 위실험으로 알수 있는 속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거는 뭐예요? 염기성인 제산제. 위액, 의 산성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제산제가 염기성이고 위액이 산성인데 그걸 약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다 써줘야 되는 거 알았지? 천연지시약 시험지 만들 때 재료 세 가지 장미꽃 아까 똑같은 문제네요. 비트 봤어요. 때가 쏙 비트. 그죠? 검은콩. 이 빨간 무처럼 생겼어요. 알았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오, 잘 그리시네요. 완전 똑같아.